오늘은 에어로폰 설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톤이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악기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낯설어서 악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용어 설명부터 먼저 드려보면 톤이란 음색을 말합니다. 음의 색깔입니다. 색이 눈으로 보여지는 색이 아니라 느껴지는 색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악기마다 음색이 다르고 사람마다 목소리의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그 다름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목소리 톤이 높다, 저 사람은 목소리 톤이 좋다 라고 얘기하면 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빨리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. 목소리 톤, 악기의 톤, 이 톤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입니다. 악기에서 음색을 바꾼다 라는 말은 톤을 바꾼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. 우리가 음색, 톤이 많은 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골라서 쓸 수 있는 재미가 있는데요. 에어로폰에도 톤이 많이 들어있고요. 음색 하나하나마다 조성이나 음색이 주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불어보고 들어보시면서 톤을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톤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후면부에 있는 톤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음색은 두 가지 버튼이 동시에 눌려야 바뀌게 되는데요. 차례대로 같이 눌러보면서 음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우측 세모 버튼을 눌러줍니다.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측 세모 버튼을 눌러줍니다. 반복하면서 마음에 드는 음색을 찾습니다.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 버튼을 눌러야 음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. 좌우 버튼만 누르면 음색이 바뀌지 않으니 꼭 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